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만 많이 많이 오시네. 그러면 이 북을 치게. 예, 나 북 앞에 앉으셔야 되는데 여기 자리 해놓은 거예요. 자리 해놓은 거니까 앉으세요. 이 형 오셨습니다. 자리 앉으세요. 예. 응. 잘 놓고 자. 아이고 잘 드시네. 북을 배우셨구먼. 그렇지 그렇게. 중중머리를 이제 또 연습을 하셔야 돼. 요걸 이 장단을 그대로 가지고 템포만 좀 빨리 하면서 어이구 어서 오세요. 악센트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퉁궁다궁다딱궁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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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보살 구사
치시면 되는 거예요. 자진무리를 오늘은 이제 하나 배워봅시다. 자진무리 이렇게 하냐면 배나 중무리, 중중무리를 제일 많이 하니까 그것만 하다가 말아버린단 말이요. 그러면 안 되고 장단을 골고루 싹 다 쳐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소리를 배워나갈 거예요. 소리도. 그래서 소리를 흥보가 뒤편으로 가면은 모든 장단을 다 칠 수 있는 거기 다 나와. 새마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새마치 그 다음에 자진무리, 중중무리, 중무리, 엄무리, 어중무리까지 다 진양조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가 그 장단이 그 짧은 그 구간에 장단이 촘촘하게 다 들어있는 그 구간이 있어. 노래도 재밌고 그 구간으로 장단을 두루두루 하기 위해서 그 구간으로 뒤로 해서 배워드릴게. 단가 몇 개 하고 배운다면은 그 구간을 배워드릴게. 그러면은 모든 장단을 다 체험을 하시면서 소리도 다 그 장단을 다 배우실 수가 있어. 그쪽으로 가면 동살뿌리까지 다 있어. 거기에 각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각소리도 있으니까 그 흥부가 돌보박 중에 그 뒤편에 가면은 각설이 있는 동살뿌리거든. 동살뿌리까지 다 있는 거야 그 속에. 그러니까 장단이 판소리에 그리고 국악에 필요한 장단이 거기 다 있어. 그걸 다 망라되어 있는 그쪽으로 해서 배울 거야 소리를. 소리를 그냥 뭐 이별가 뭔가 십장가 해갖고 그냥 목 느리고 그냥 길게 해갖고 그냥 진진원이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소리 막 그냥 목 터지게 좀 쉽게 가뿐가뿐 가면서 그 모든 장단이 그냥 다 구성이 그러니까 종합선물 세트처럼 돼 있는 또 노래도 재밌고 그러니까 모든 그 리듬을 다 배울 수 있고 그런 구간을 배우면은 엄청 좋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가야 업무리 한번 못 배우고 10년을 문화센터 돌아다녀서도 업무리 하나 못 배우고 그냥 10년이 가버려. 그렇게 되면은 뭐요. 하지만은 1년 사이에도 모든 장단을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내가 이제 뒤로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모든 판소리와 남도민요나 이런 거에 필요한 모든 장단을 다 배워줄 거야. 그러면 오늘은 자진무리를 하나 배워보셔야 돼. 자, 자진무리를 덩궁궁궁 이렇게 네 박자야. 네 박자인데 사실은 그게 네 박자가 아니라 사실은 열두 박이야. 그걸 빨리 치니까 네 박이지 그게 원래는 열두 박이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작은 박이 거기에 다 세 개씩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치는 거지 원래 하나 둘 셋 넷이 아니거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셋, 넷. 셋, 넷. 셋. 그러니까 이게 그 잔재야. 말하자면은 12박이었다는 잔재. 그러니까 자진무리가 12박이었다는 잔재. 그러니까 중중무리를 빨리 치면은 사실은 자진무리요. 그러니까 자진무리 늦은 자진무리를 판소리 배울 때 늦은 자진무리를 중중무리로 빠른 중중무리로 치기도 해요. 그러면 더 잘 맞아. 늦은 자진무리 템포 맞추기가 휘청휘청하니 그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중중무리로 옛날 어르신들이 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잔재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덩궁다궁다다궁궁척궁궁덩궁다궁다다궁궁척궁궁 요거거든 중중머리가 빠른 중중머리가 그러니까 그 척 자리에 덩궁궁딱궁덩궁궁딱궁덩궁궁딱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딱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저기 뭐야 덩
궁 해갖고 세 번째. 그러니까 더, 덩, 궁, 궁, 딱 궁 요거거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딱이.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 딱을 치면서 그 네 번째 그 궁을 해치면 안 돼. 왜냐면 그 딱이 속한 곳이 어디냐면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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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이렇게 네 개가 궁이 있는데 이 저기 자진무리는 덩, 궁, 궁, 궁 이렇게 궁이 네 개 있다고 보면 돼. 근데 그 네 개 중에 세 개의 마지막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궁을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 궁, 궁 딱 궁이지 덩, 궁, 궁 딱 이게 아니라고. 덩, 궁, 궁 딱 이게 아니고 덩, 궁, 궁 딱 궁이야. 궁이 살아있어야 돼. 궁이 온전하게 뒤에 살아있어야 돼. 해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궁에 이 딱이 소속이 되게 빨리 붙여줘야 돼. 덩, 궁, 궁 딱 이렇게 시작. 덩, 궁, 궁 딱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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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그 뒤에 궁 그 딱 다음에 그 궁이 온전하게 한 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궁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딱을 그 궁 오기 전에 빨리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충분하게 느렸다가 해야 되는. 그래서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딱이 척자리에 붙는 거니까. 시작.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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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삼살방의 사공공 우구방에 집을 짓고 인대 부채질 호박에다 말도 받고 길가는 과경양반 지우를 뜻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은 내어 죽고 불안이 보면 단날 짓고 거사 보면 소도적 구원 보면 침 적질 양반 본변은 관을 짓고 다큰 큰 애기 겁탈 두절 과보는 모함 잡고 우는 애기 발가락 발리고 돕는 눈놈 조잔치고 예주병에 오존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만건 변자 끊고 내가 보면은 땀띠 띠고 관진배이는 택견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근데 자진머리를 여기서 만약에 처음 배우셨다면 엄청 잘 치신 거예요. 이렇게 느긋하게 갖고 가기가 쉽지 않아. 이걸 하다 보면 막 몰아서 쳐. 몰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덩궁궁 딱 느긋하게 아주 간배를 잘 유지하면서 하셨어요. 보니까 박자에 대한 장단에 대한 소질들이 대단하셔. 대단하시다고 그건 그렇게 이제 내가 생각이 들어. 선생님 맨날 칭찬해 주신다. 아니 어째서 또 그걸 칭찬이라 생각하는가 모르겠네. 아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데 어째 그렇게 그렇게 살짝 살짝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대요 우리 무구양님이. 아 그러면은 이제 모든 회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또 많이 치는 중머리를 새로 오신 회원님들이 계신 관계로다가 저기 중머리를 한 5분만 배워보는 시간 갖기로 하겠어요. 중머리가 이제 뭐 저기 뭐야 서양 음악 뭐 속도로 치면 한 모데라토 정도에 좀 속하는 그런 장단인데 그게 또 늦은 중 중머리를 가면 모데라토보다는 좀 빨라야 아 늦어야 돼. 느긋하게 또 늘어져. 그렇게 하지만은 보통은 이게 중머리가 보통 빠르기로 치는 거예요. 보통 편한 빠르기로 치는 것이 중머리야. 중머리고 중머리는 12박으로 이루어졌어요. 12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2박이 어찌 생각하면 저기 4박자 4분의 4박자라고 봐도 되죠. 그 4분의 4박자가 저기 뭐야 3개가 연결이 돼서 한 저기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 한 장단을 이룬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서양 음악으로 표기를 하자면은 기보를 하자면은 4분의 4박자가 3개가
이렇게 한 저기를 이루어서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한 그룹을 이루어서 한 장단을 만들었구나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무리는 없고 저기 뭐야 중중무리와는 조금 다르게 이 저기 중무리는 3박의 리듬 꼴이라기보다는 4박이나 2박의 리듬 꼴 저기 뭐야를 갖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저기 봐야 이 중중머리는 뭐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이렇게 3박씩 떨어져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이렇게 3박자씩 무리를 져요. 그러는 반면에 중머리는 한평천지 바 네 박자 아니면 두 박으로 뚝뚝 이렇게 듀플 개념으로 가잖아. 뚝뚝뚝뚝 이렇게 두 박자씩 이렇게 이런 묶음이잖아. 이게 한평천지를 이렇게 안 하잖아. 한평천지 늙은 봄이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그렇게 크게 다르게 돼 있으니까 악센트 위치가 다르니까 또 그렇게 돼 있고 구성도 그래 돼 있어요. 자, 중무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가기로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덩궁 따궁 이게 첫 구간이에요. 덩궁 따궁 덩은 저기 이 북에서는 북을 칠 때는 덩을 꼭 왼손을 칠 필요가 없어. 이제 덩 칠 때 왼손하고 오른손을 같이 치면 막혀갖고 소리가 나들 안 해버려. 먹어버리는 소리가 나. 덩을 울려줘야지 되는데 이렇게 치면 소리가 먹어갖고 좋들 못해. 그러니까는 왼손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가만히 그냥 얌전하게 모셔두고 이 덩 요놈으로 이 오른 북채 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북채로다가 시원스럽게 한번 궁 하고 울려주세요. 이게 덩이에요. 덩이고 그 다음에 궁은 궁은 이제 자세는 나중에 이제 배우고 우선 오늘은 장단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궁은 자 왼손에 자 여기다가 요렇게 엄지를 갖다가 요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 요렇게 붙여놓고 요렇게 치는 거예요. 엄지를 떼지 말고 나는 가끔씩 엄지를 떼어줘 겉멋이 들어갖고 근데 사실은 엄지를 떼면은 안 좋아. 고법이라고 해서 북은 조금 절도이시 쳐주는 것을 좀 저기 봐야 좀 무게 있고 절도 있게 쳐주게 돼 있어 원래가 판소리가 또 워낙에 또 좀 경건하고 또 힘이 든 음악이다 보니 이제 북 칠 때도 좀 그렇게 경건하게 쳐야 돼. 그래서 그냥 나불나불하니 그냥 이렇게 들어서 막 치면 안 돼.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기 쉽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여기다 딱 붙여줘야 돼. 이 엄지를 띄지 말고 이렇게 붙여서. 그래도 엄지를 붙여도 이 손바닥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도 덩덩 소리가 나줘야지. 이놈을 딱 붙여고 여기다 딱 붙여고 이렇게만 하면은 소리가 답답스러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손바닥이 쿵쿵 이렇게 닿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야 이게 쿵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북에서 저기 뭐야 구음에서 제일 많은 것이 덩궁 하고 그다음에 딱이 있어. 딱은 저기 오른손 채로다가 이렇게 쳐주는 것이요. 그렇지, 요것이 딱이요. 자, 딱. 요것이 딱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궁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척이 있어. 9박의 척이 아주 중요한데, 그 척은 왼손, 오른손을 동시에 쳐야 돼. 왼손, 오른손을 동시에 치면서, 저기 뭐 이렇게 좀 높이 들어서, 복체를 좀 높이 들어서, 한 이마 정도 높이 해서 밑으로 시원스럽게 내려쳐서 같이 이렇게 쳐야 돼. 이게 아홉 번째 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궁궁궁 이렇게 이제 마지막 번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구간 배워보시겠어요? 덩궁따궁까지 가야 돼요. 시작! 덩궁따궁 이렇게 가야 돼요. 딱을 친 다음에 여기다 붙여놔, 복체를. 뛰지 말고 붙여놓고 궁을 쳐. 그러니까 덩궁 딱궁. 그렇지. 완전 이쁘구만. 북을 한 번도 안 잡아봤다는 것은 거짓말 같아. 시작. 덩궁 딱궁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 이제 가운데 구간이 좀 이제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 딱딱 궁궁 사이좋게 딱딱 두 번 치고 궁궁 두 번 쳐. 예? 자, 음양이 맞아야 되겠지. 이것이 양이라면 이것은 음이겠지라. 오른손이 저 음이라면 왼손이 양이겠지라. 딱딱 궁궁 그렇게 쳐야 되죠. 그러면은 첫 번에서 첫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까지 붙여서 해봅시다. 시작. 궁궁 딱궁 딱딱궁궁 완전 잘하셨네. 그 다음에 이제 척을 쳐야 돼. 이어서 그렇게 붙여놔야지 폼이 나. 이놈은 그리고 또 척치기가 편해. 임척이 이렇게 올라갈 것인데 여기서 딱딱궁궁 해버리고 손 여기다 탁 놔버리면 이러면 올리려면 이제 거기서 시간이 꽤나 걸려. 그러면 그 척이 늦어질 수도 있고 허겁지겁하니 모양이 흐트러져. 응? 그 절도 있는 모습은 안 나와. 그게 딱딱 하고 붙여놓고 궁궁을 해야 여기서 바로 올라가서 척을 칠 거 다녀. 그래서 이게 딱 여기다 붙여놓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두 번째 구간부터 딱딱 궁궁 척 궁궁궁. 자, 이제 이 구간이 의외로 어려워. 척 궁궁궁 하면서 이 손이 와하게 밑으로 내려와 줘야요. 그래야 그 다음 장단, 그 다음 이제 장단 시작을 첫박을 쳐줄 거 아니요. 아홉열 열하나 열둘로 해찰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탁 내려와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덩을 치려면은 또 그것도 허겁지겁이라. 그러니까는 딱딱궁궁 척궁궁궁 그러니까 이 덩을 그 다음 덩을 위한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 열두박이 계속 순환 구조로 뭐 저기 소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중머리가 끝날 때까지 갈 거 다녀. 한 장단으로 이루어진 중머리는 없으니까 최하 뭐 몇 장단 이상은 될 거 다냐. 아무리 짧아도 내가 생각하기에 여덟 장단 이하짜리는 없는 것 같아. 판소리를 통틀어 중머리가 여덟 장단 아마 제일 작은 것이 여덟 장단짜리가 아마 있을 거야. 그렇게 있지 한 장 두 장단은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아오별 열하나를 또 준비를 해서 가서 끊임없이 그것을 곡 다 끝나도록까지 그것을 순환을 해야 되니까 곡 폼을 항상 유지하도록. 자, 한 번 더 시작. 궁궁 까궁 까까궁궁 까궁궁 궁궁궁 까궁 까까궁궁 까궁 됐어요. 자, 그다음 저 다음 주에도 또 조금 이제 먼저 오시면은 그 먼저 올 동안에 한 저 10분 정도에 하도록 하시고 이제 본수업 들어가야 합니다. 자.